자, 김용식 의원님 의사 진행 바라십시오. 오늘 이사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민주당의 하는 힌트를 보고 조금은 이거는 고민정 의원 그래 신상과 질문은 안 주고 의사 진행. 자, 의사 진행. 제가 지금 의사 진행 반항하는 중입니다. 조성래 간사님 의사 진행 반응 중인데. 아니 지금 그거는 원래 안 계셨잖아요. 자, 여기 얘기하지 말고 있습니다. 의사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지금 뭐 진행한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인다. 땡판 치러 왔어요? 앉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김만철 그 사장님 고민정은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저희 위원장 자격을 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발언하세요. 자, 그때 고민정 의원이 저한테 뭐 고민정 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이거는 땡판이죠.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형식의 의원 발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어. 이거는 정말 우리 민주당이 전번에 했을 때 행태와 너무나 180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정말 예? 아니 그러면 진행하고 그러면 정회할까요? 나갔다고 정회해요? 정회할까요 그러면? 자, 하세요. 못합니다. 자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김일철 사장 인사청문회 할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십시오. 그때는 야당으로서 소수의원으로서 위원회까지 다 여당이었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자기가 잘 던졌는데 우리가 위원장 자격을 하려고 그때 파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임명을 강요하니까 그거 같은 형태로 급박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적발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게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이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조성래 간사님은 그때도 계셨습니다만은 너무나 편파적인 이 의사 네. 앉으세요. 자, 질의하고 있어. 자, 질의하고 있으니 아니 조성래 의원님 간사님 지금 의사 질의 받은 중입니다. 자, 이름 더 드리세요. 네. 잠깐 잡음을 넣으니까 발언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얻어낸 뭐 어떤 행태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라는 건 바로 안 된 사람들 의도가 있는 거죠. 아 이것을 파행으로 몰고 가가지고 성문위원들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말이야 허위사실이 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해 안 했다는 아니 성문위원들 지금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자료 안 냈다는 그런 말을 자료 안 냈다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신상 발휘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못 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니, 군 얘기 다 하지 마시고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위원장님께 그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의사 그 위원회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정말 제발 우리 민주당 이와 같은 무례한 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차단해 주시고 공정하게 인사청문회 할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21대 마지막 아마 상임이고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예, 과방위 위원장님은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그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의사진행, 신상 발언 정도를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에요. 그 야당 의원들이 나가고 나서 곧바로 여당 의원 세 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주신 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운영이 공정하고 정당하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부끄럽습니다. 운영을 좀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여야 한 반쪽짜리 청문회 하면 사실은 입법부로서 이 청문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용론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걸 지금 방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라고 하는 곡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야당 의원님들도 지금 세 분 발언을 하셨으니까 오셔서 공정하게
뭐 의사진행이든 진상반응이든 하시고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30분 넘게 이렇게 공회전 하면 이거는 방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정회했다가 저 다시 속개하면서 들어오시고 다른 기회를 1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좀 전에 주셨습니다. 안 돼. 아 그거는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안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1분 주십시오. 안 됩니다. 1분 주십시오. 2분씩 드립니다. 아니 다른 2분 드려. 김영식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조승래 의원께서 들어오셔서 그 발언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방해한 시간만큼 추가로 드린 겁니다. 발언하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때 30분 주십시오. 30분요? 30초 주십시오. 30초. 아니,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아니, 이게 가방위원장 자격을 위원이 운운해요? 자, 박완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의사는 전달됐습니다. 짧게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 마음입니다. 위원장 하실래요? 박완주 의원이 위원장 하실래요? 부당하게 한 거 없고요. 박완주 의원님. 자, 제가 지금 과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초를 썼습니까? 20초를 썼습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박완주 의원님 말씀. 박완주 의원 짧게 하고 안 하고는 박완주 의원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박완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어요. 제가요. 청문회를 제가 깡패면 여기는 뭡니까? 네? 가만히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아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박완주 의원님도 삼선하시면서 청문회 한 30, 40회는 했을 겁니다. 나 그렇게 저도 청문회 50회 이상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일반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발언하고 있으면 저하고 지금 박완주 의원하고 지금 질의응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2분 얘기해서 저도 2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좀 가만히 있으세요. 뭔데 2분 너나 말아 그래요? 2분도 똑같이 가만히 있으세요. 2분 정도 쓸 거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위원장이세요? 박완주 위원장이세요? 마음껏 하십니까? 내가 마음껏 하고 있습니까? 몇 분 썼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청문회만 50회 정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나 여당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전 질의 내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오후 질의 또 얘기를 하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늘 자료 제출 문제는 됐죠. 오늘 신상 발언은 돌출이 나왔습니다. 신상 발언을 드릴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고민영 의원님, 후보자하고 질의 응답 가운데 후보자의 답변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미진하거나 고민정의 주장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욕을 하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님 발언을 충분히 존중해서 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는 위원장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 자료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맛에 맞는 질의 답변 받아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정 의원님이 7분 내에 좀 녹아내셔라. 만약에 그게 부진하고 정말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구나. 이거는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못 따라줍니까? 그게 위원장 자격 운운해야 될 문제입니까? 편파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깡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완주 의원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주 의원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다 나간 겁니다. 나간 거가 도의적으로
뭐 위원장이 좀 더 잘 이렇게 해서 이런 파행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한 게 모든 것이 위원장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이 막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질의응답 막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가방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편파 진행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한 10분 정회하시고요. 제가 정회를 하고 말고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어요. 본인이 위원장 아닙니다. 박완주 위원장이 위원장 충분히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제가 편파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박완주 위원을 위원으로서 저한테 제안을 했죠. 제가 판단해 보겠다고요. 판단해 보겠다고요. 자, 다른 의석 중에 네. 박성중 의원님 의사진행만 해주십시오.